안녕하세요, 유행들. 드래곤 라자 오리진 신 서버 플레이하고 있는 A게임 TV입니다. 현재 56레벨 262등이네요. 어제 250등까지 갔는데 밤새 좀 켜놓다가 이게 한 시간, 두 시간을 못 버티더라고요. 이 레벨 요 사양종에서는. 네, 물약이 못 버텨가지고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출석 체크. 네, 이렇게 나왔네요. 6일 동안 지금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자로 보면은 특별 출석 보상받고, 변신 카드 보상받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형님들 요거 플레이를 신서버 플레이하면 재미있게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이제 아이템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팔렸지? 아, 무기가 와서? 네, 요거 팔았고요. 그리고 우편함에 선물 받았던 게 전부 우편함으로 들어오죠. 자, 우편함. 그리고 제 길드 들어가 있습니다. 길드는 낭만길드에 지금 들어갔고요. 예, 기부 한번 요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부를 해야 포인트도 또 받고 하니까요. 기부하고 퀘스트도, 예, 퀘스트 보상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 길드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길드, 좋은 길드 찾아가서 열심히 또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받았던 거 한번 좀 열어볼까요? 요거는 상급 장비 상자. 아, 경비대 첫째 부츠가 나왔네요. 요거는 상급 팩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 스킵, 인프. 아니, 상급이라면서 이게 상급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상급 변신카드. 아, 전혀 상급 같지가 않습니다. 상급인데 왜 제일 저렴한 게 나와. 자, 그 다음에는 상급 변신카드 이것도 다 열고요. 이제 카드들을 이제 합성해가 해야 되는데 합성 확률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카드들로 얻게 되겠죠. 이건 뭐지? 3점 구매 장구류 교환권 요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요거 강화 좀 하려고요. 테페리의 명중 팔찌를 강화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요거 꾹 눌러서 강화. 자, 다중 강화 놓고요. 장비 팔, 요거 테페리 명중 두 개 놓고 강화 주문서 여기. 신성한 강화 강화석은 요거 사야 됩니다. 자, 요거 먼저 강화 진행하고 볼게요. 자, 아, 경고 팝업 여기 스킵 눌리네요. 눌리면 하. 안 되는구나. 네, 여기 강화석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강화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점에서 여기 장비 쪽인가요? 장비에서 요거 구입을 하면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성한 강화석 9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걸 통해 가지고 요걸 구입을 하셔 가지고 저 남는 강화석으로 강화를 하면 되는데요. 와, 어떻게 하나도 안 뜨네요. 자, 그리고 수박 좀 390개 모였는데 수박으로 처음에 뭐 하나 했더니 다른 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작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추천 쪽에 이벤트 1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콤달콤 수박화채 이벤트 요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필요하신 분은 영웅 변신 카드라든지 영웅 팩 카드 요거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스킬 쪽, 예, 요거는 언젠가 낼 때가 있지만 요 스킬은 힘드니까 요걸로 먼저. 어우, 몇 개까지 되지? 네, 13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수박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강화 깃털 중 하나 나왔네. 그리고 8별 재부여 주문서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는 고급 재료 상자, 재료 상자 나와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실패네요.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네요. 자, 고급 재료 상자로, 네, 가족 핵. 아, 이 뭐야, 이 딸랑 두 개 얻었네요. 이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이거 하면은 좀 높은 확률로 나올 줄 알았는데, 확률이 이전에도 수박 모은 걸로 다 열었는데, 예, 여기 있네요. 스킬 강화 깃털 하 세 개. 예, 그리고 스킬의 정수인가 이거 하나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수박 여태까지 모았던 거 다 까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킬 강화 요거를 좀 진행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여기 수박 이벤트에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상점에서 요거를 살 수 있더라고요. 궁술의 정수 같은 경우는. 네, 사가지고 지금 한 개 100골드밖에 안 합니다. 저거 해가지고 스킬 업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세 상자. 네, 골드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골드 이거 많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점에서 하루에 사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환 쪽에 들어갔을 때 소환도 보시면은 매일 변신카드 이런 거 하나만 해도 20만원이고요. 자파 들어갔을 때 자파든 요거 얼마 하지 않지만 자파도 기본적으로 사야 되고, 강화 쪽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하루에 사야 되는 게 꽤 많습니다. 이거 250만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500만 원에다가 이거 사려고 하면은 이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10개 이렇게 구입하고, 이것도 10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장신구 강화 상자 이렇게. 그래서 골드가 생각보다 다못 샀네? 다못 샀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 계속 던전을 돌려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던전 같은 경우 퍼셀 던전 있죠. 근데 퍼셀 던전을 돌다 보면은 이제 돈만 좀 모이고 다른 것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받기. 네, 오우. 야, 이거 봤는데도 이게 로딩이 걸릴 정도로 뭐가 많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현재 미그레이드 평야에서 사냥 중인데, 원래는 제가 원하는 게 여기 도둑길드 입구입니다. 도둑길드 입구에 갔더니 몬스터 미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사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근처에서 사냥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영웅 아이템들 좀 얻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쉽진 않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플레이 중이고요. 형님들은 어떻게 플레이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예, 꾸준히 열심히 해서 60레벨. 저희 길드에 지금 보면은 레벨이 60레벨 되신 형님들이 있습니다. 아, 61레벨이네요. 와, 61레벨. 와, 대단하신데요. 61레벨이 있으니까 지금 아마 꽤 높으신 축에 속할 겁니다. 61레벨은. 네. 제가 지금 56레벨인데, 56레벨하고 61레벨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하루 반, 거의 이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서 좋은 거안 뜨나? 여기가 나올 텐데, 축복이나 저주도 뜰 텐데. 하나도 안 뜬단 말이야? 아, 네. 그 정도로 축복, 저주, 주문서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사용해도 안 뜨네요. 네. 그냥 다 기본 주문서만 뜨네요. 저걸로 이제 아이템 그 도감 작업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컬렉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해가지고 컬렉션이 좀 필요합니다. 네, 기타에 들어가서 장비 상자 있습니다. 여기서 중급 클래스 장비 상자 여기 있으니까, 어휴, 포셀이 부족하네요. 요걸로 이제 중급 클래스 장비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중급할 수 있고, 상급은 사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상급 아이템을 제가 아직 획득을 못 해봤습니다. 이 상자 만들어가지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랩업 중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